안녕하세요, 풍부람들. 오랜만에 또 실력으로 승부한 게임 아울로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러분들의 대리만족을 시켜줄 1500루비 플렉스 컨텐츠입니다. 약 2만원 정도 하는 금액인데 유니버스 팩을 살 거예요. 상점을 보고 짐작하실 분들이 계셨겠지만 한 해 250루비 정도 하거든요. 총 6번 정도 구매가 가능한데 아울로가 얼마나 해작 게임인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전설 안 주는 거 아니겠죠? 바로 갑시다. 바로 구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매 오픈. 아, 나오진 않았어요. 두 번째 갑니다. 아, 두 번째로 안 나왔어?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요, 구매하시는 분들이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온 분들을 위해서 전설 카드의 확률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 점 진짜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카드 오픈. 아, 세 번째도 안 나왔어? 네 번째 갑니다. 뭐야, 너무 심한데? 다섯 번째. 드디어 나왔어요. 뭔가요? 아, 제트 펀치가 나와 좋습니다. 마지막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여섯 개의 유니버스 팩을 구매를 해서 제트 펀치 전설이 하나 나왔고요. 저의 덱은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플레이 바로 할게요. 냐우. 레드 파이트 갑니다. 해주면서 미사일 날려주고 레키논 차 피해주고요. 먹어주고. 너무 많이 났는데 뭐가 나온지 볼게요. 제발 제트펀치 떠라. 아, 제트펀치 안 떴네요. 제트펀치는 떠야지. 어? 되게 장착했는데 랜덤이라 그래도 제트펀치 안 뜨면은 이거 먹어주고 먹어주고 미사일 아이스 해주고. 미사일이 더 좋은 게 뭐냐면요, 그냥 유도탄처럼 계속해서 적을 따라가거든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랬다가 뭐 레이키온도 유도긴 해요. 레이키온 깔면은 적 위치로 빠르게 날아갑니다. 미사일 보시면은 미사일이 저 위치로 계속 뚜루뚜루 날아가요. 제드펀치 나오냐? 제드펀치! 제발! 아, 나왔다. 와! 제드펀치 나왔죠? 보여드릴게요. 제트펀치 위력을. 또 제트펀치는 자차 먹어주고 피살기에 찼네요. 제드펀치가 좋은 게 뭐냐면요, 미니언이라 해야 되나요? 그 녀석을 잡을 때 딜이 들어가요. 근데 딜이 안 들어가는 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드펀치 활용도가 또 그런 부분에서 좋습니다. 열릴까요 한번? 이겼네요. 나이스 플레이. 냐우. 레디 파이트 가자. 제자차 아마 이쪽에다가 팡 싸주고요. 이게 크리처, 크리처 딜 먹을 때 좋아요. 봐보세요. 탁, 딜 크게 들어가죠? 한 번 더 갈까? 근데 이게 이 스킬이 뭐 일단은 공간을 확보를 못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지만요, 크리처를 죽일 때도 상당히 좋습니다. 아, 제트펀치 나왔네요. 제트펀치 이것도 크리처 맞힐 때 정말 좋아요. 자, 도저히 맞히니까 바로 크리처 제가 먹었죠? 피해주고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레이케논 탕탕. 오, 제트펀치 되게 차. 너무 안 맞는 거 아니니? 이런 거는 스킬 이렇게 싹 이렇게 다 먹어줘야죠.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빗살기 한번 써주고요. 나이스 플레이. 후. 간단하게 덱 제트펀치 장착을 했고요. 다음에 돌아올게요. 안녕.